자, 여기는 텔 데일 알라라고 하는 성경 지명 숲곳입니다. 숲곳. 네,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이런 유적들이 흙벽돌로 된 이런 유적들이 아직도 정상부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텔 데일 알라 숲곳의 정상입니다. 정상. 높은 좀 높은 언덕처럼 되어 있고요. 저쪽에 야폭강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기 조금 전에 제가 이 도로를 따라 내려왔는데 저기 산 저쪽에 그저 앞에 작은 산저 뒤쪽에 마하나님과 부니엘이 있어요. 그래서 야폭강이 쭉 흘러내리고 있고요. 야폭강이 흘러서 바로 요 숲곳 앞으로 해서 남쪽으로 좀 65분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가 이제 동쪽으로 흘러서, 서쪽이죠. 서쪽으로 흘러서 요단강하고 합류하게 됩니다. 저쪽에도 요단강이 있고요. 자, 여기는 숲곳의 정상군데요. 숲곳은 숙화가 단수로 초막이란 뜻입니다. 초막, 우리란 뜻이고요. 숲곳은 초막들 복수죠. 그래서 야곱이 양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장소입니다. 밧다나람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바로 이 숲곳에 양우리를 지었죠. 숲곳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죠. 그래서 요단강은 저 앞쪽에 요단강이 있어요. 저 앞쪽 골짜기 중간에 요단강이 있고 저 건너편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건너편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숲곳이 되는 겁니다. 저 요단 골짜기 평야 굉장히 넓은 거 보이시죠? 평평하고 네 여기가 굉장히 넓고 평평하고요. 저기 가운데 또 텔이 하나 있죠. 언덕 여기를 아담이라고 추정되는 곳입니다. 아담 변방에 요단강 물이 쌓여 섰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아담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곳 텔이죠. 자, 저 앞에 이제 저 훨씬 뒤쪽에 뱃산이 있고요. 자, 이렇게 요르단 쪽 여기가 이제 신약 시대 베레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정을 하실 때 바로 이 베레아죠. 이게 요르단 요단 동편 쪽이.